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부동산 공약을 집중 분석하면서 향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시장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당시의 부동산 공약들을 분석하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 공약들을 단기에 실현 가능한 공약과 중장기에 실현 가능한 공약,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공약들로 나누었습니다. 그 기준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로 봤고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단기로 봤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파실 때 이런 정책들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와 중장기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주택을 사고 팔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단기에 실현 가능한 공약을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양도세 중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소득세법을 바꿔야 하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만 대선 당시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도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것,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 그리고 종부세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은 단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장기를 보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 리모델링 부분, 임대차 3법 부분,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부분, 자산세와 종부세를 하나로 합치는 부분,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다시 부활시키는 부분은 법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각 공약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양도세인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민주당과 큰 이견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기에 실현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부분, 아마 이건 이 중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 같은데 이건 쉽지 않겠죠.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현재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협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민주당에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가능하다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 24년도에 국민의힘에서 의석수를 많이 차지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종부세 부분입니다. 당연히 주택에 대한 종부세겠죠. 가장 먼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15%로 동결하는 것. 이건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라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하나로 합치는 것. 이거는 이제 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종부세법을 빠른 기간에는 쉽지 않고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 그러니까 현재는 2주택 이하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 이렇게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일반 세율과 중과 세율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기 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금액 기준만 가지고 과세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건 마찬가지로 법을 바꾸는 거니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것, 그리고 세부담 상한 기준을 낮추는 것, 이건 마찬가지로 종부세를 규제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취득세에서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단일화시키거나 그리고 세율 구간을 단순화시키는 건데 현재 세율 구간은 6억 이하 그리고 6억에서 9억, 9억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히 6억에서 9억 사이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좀 복잡한데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단순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역시
지방세법을 바꾸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1% 단일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 이건 마찬가지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바꾸는 거라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긴 한데 이렇게 면제하거나 1%로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좀 취합해 본다면 현재 지금 주택을 팔까 버틸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팔고 싶은데 이 양도세 무서워서 못 파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중과 세율 자체가 2년간 한시적으로 좀 유예가 되니까 이때 집을 파시면 되겠고요. 만약 집을 팔기가 아깝다면 좀 아까운 집이 있다면 어쨌든 종부세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부터 좀 동결시키면서 어쨌든 부담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버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대출 규제의 완화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대출 부분은 법을 바꾸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 행정 지도에 가까운 성격이다 보니까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실현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가장 먼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LTV, 주택담보대출을 80%까지 대폭적으로 풀어주겠다라는 거고요.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실수요자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든 따지지 않고 LTV를 70%까지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만약 집을 가지고 있다면 보유주택수에 따라서 LTV를 40%, 30% 차등화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을 대폭적으로 풀어주면 현재 청년이나 신혼부부처럼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으신 분들 그런데 대출이 그동안 적게 나오다 보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대출 풀어주면 집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집을 또 살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신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처럼 좀 위치가 좋은 곳들은 그렇게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집값이 떨어질까 싶어서 집을 사시는 것에 망설이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법을 바꾸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부가 언제든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풀었을 때 매수 수요가 급격하게 는다면 이걸 다시 규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는 타임을 계속 재보고 있다가 이제 사야지 라고 했는데 다시 LTV가 줄어버리면 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겠지만 입지가 좋은 곳들이라면 이렇게 대출이 풀렸을 때 자금 여력이 조금 있다면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부분입니다. 먼저 재건축인데요.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30년 이상 된 노후된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은 면제한다라는 거예요. 재건축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하향시키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를 상향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건 추가적인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이게 나와 있죠. 네 가지 항목으로 안전진단을 평가하는데 구조 안전성 그리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 마지막으로 비용 편익인데 현재 기준을 보면 구조 안전성 부분이 50%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단지들이 많은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조 안전성 부분에서 50%를 30%로 낮춘다라는 거고요. 그 대신에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부분에서 25%를 30%로
올리는 거고, 주거 환경 마찬가지로 15%에서 30%로 상향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안전진단 기준은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분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법을 바꾸는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시키고 부과율을 인하하고 비용 안정 항목을 확대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환수금 자체를 줄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걸 바꾸는 거라서 역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건 이제 토지 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의 현실화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단기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비용 같은 경우는 시행령을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건축비와 가산비는 역시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마련하는 거라서 법을 바꾸는 게 아닐까. 빠른 시간 내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리모델링 부분인데요.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 새롭게 법을 제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리모델링 수직, 수평, 증축 기준을 정비하는 것, 이건 마찬가지로 법을 바꾸는 거라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재건축에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키면 그동안 재건축을 미뤘거나 하지 못했던 단지들이 일단 스타트가 되겠죠.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까지 완화가 되면 좋겠지만 이건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재건축이 스타트가 되면 어차피 재건축은 시간을 요하죠. 길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스타트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완화가 되는 것을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큼 이런 보유세 부담을 버틸 수가 있다면 이제 이 재건축 앞둔 단지들은 굳이 팔지 않고 버티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부분입니다. 먼저 임대차법인데요. 임대차 3법을 말합니다. 이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2년 플러스 2년, 총 4년을 임차인이 살 수가 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되기 전이었던 2년만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동의해주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이제 24년도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재정비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부활시켜주는 부분인데, 가장 먼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고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자라는 건데, 여기에서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만 딱 놓고 보면 시행령만 바꾸면 돼요. 종부세법 시행령을 바꾸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거라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죠. 민주당에서 과연 동의해 줄 것인가, 이 부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과 시행령이 모두 바뀐다면 이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힘들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을 바꾸는 건 도저히 안 된다.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면 그 법 바꾸는 건 포기하고 시행령만 바꾸겠다.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다시 주겠다라는 것만 바꾼다면 현재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앞으로도 유지가 되는 임대사업자 중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국내에 1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부활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나서 양도했을 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재 70%에서 80%로 올려주는 것, 이 부분인데 이건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을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죠. 사실 이 부분은 2017년 말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규제하기 전에 좀 활성화시키려고 할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언급됐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꾸는 거니까 쉽지는 않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지원정책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그 제도를 다 부활시키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법도 바꿔야 되고 시행령도 개정이 다 이루어져야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24년도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시나 국민의힘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다면 그때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동의해주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완벽하게 부활시키는 건 분명 어렵지만 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처럼 시행령만 바꾸는 건 정부가 가능하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부활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공급 부분입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인데요. 공약에서는 5년간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최소 130만 호, 최대 150만 호까지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47만 호, 그중에서 수도권에 30만 5천 호가 공급이 되고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로 20만 호, 그중에서 수도권에 13만 호가 공급되는데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은 도심 지역, 역세권, 그리고 준공업 지역 등이 복합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 개발로 18만 호가 공급되는데 그중에서 수도권에 14만 호가 공급이 되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10만 호, 그중에서 수도권에 6만 5천 호가 공급이 되고 공공택지로 142만 호가 공급되는데 그중에서 수도권은 절반 수준인 74만 호입니다. 그리고 기타로 13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정비사업 관련으로는 이렇게 정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게 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게 큰 그림입니다. 청년주택도 공급이 됩니다.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 원가주택이 30만 호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년만 거주하면 5년 거주 후에 국가에 매각하면 국가에 팔면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해 준다고 해요.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공급받아서 5년만 살면 5년 후에 국가의 주택을 팔았을 때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으니까 정말 좋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어쨌든 공급이니까 공급이란 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정말 기대해 볼 만한 공급이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청년들을 위해서 1인 가구 세대 분리 요건을 완화시켜 줍니다. 현재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 그러니까 세대 분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만 30세 이상이거든요. 그 연령을 조금 낮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른 나이에 세대 분리가 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청약 조건도 조금 더 나아지는 거고, 근데 이렇게 그 세대 분리할 수 있는 그 연령을 낮추는 건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행령을 바꾸는 거거든요. 뭐 지방세법 시행령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이런 시행령을 바꾸는 거니까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 부분인데요. 뭐 일기 신도시면 분당, 일산, 뭐 평촌, 삼번, 중동 등이겠죠. 이제 30년 넘었으니까, 그래서 좀 오래됐으니까 재정비 사업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촉진시키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법을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부동산 공약들을 분석하면서 알아봤는데요. 단기간에 바뀔 게 있고 중장기적으로 바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 개정이 필요해서 시간을 요하는 공약들,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어떻게 협치를 이뤄가냐에 따라서 그 정책들의 변화 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공약들, 정책들이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